피가 선배님의 영어 대사. It's okay, Joe. This is 선배님의 dream come true. Your beauty come true. Your beauty come true. No way.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야, 잘해라 리나야. 네네. 이번에는 조금 틀려요. 이번에는 가사에 음식이 들어가는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아 이거 하자. 유나. 아 미키. 아 좋다 좋아 수박이 박수. 아토은 선배님의 빙수. 나 빙수. 냉면 냉면 냉면. 이빨이 너무 시려. 유나 선배님의 팥빙수. 빙수야 팥빙수야. 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아 오늘 아, 겨울이 왔는데 노래를 녹지마 녹지마. 현재 스코어 2-2. 안 돼! 안 돼! 제가 다 누나 너무 짱이다. 나 이거 정신 차렸다. 다음 문제 갈게요. 정신 차렸다. 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아, 미키 빨리 해도 돼요. 와. 아니야, 이거 빨리 해도 되는 거 일단 빨리 해야 돼. 생각해요. 자, 엑소. 미키! 아니, 선생님. 빨리 엑소 선배님의 파워! We got the power! 파워! 아, 저희 파워! 파워. 아주 잘했어. 그거 불낼 뻔했잖아. 아니야. 도현이의 계란을 내가 말했습니다. 어 올리브 오일밖에 없네. 나 우와
토마토 요리. 여보세요? 네. 야, 루키야, 나 진짜 먹고 싶은 거 있는데 해주면 안 돼? 뭔데요? 뭐라고요?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유정 언니 담당 누구예요? 유정 언니 담당. 없어. 네가 먹는 거. 해줄 거야? 끊을게요. 해줄 거야? 내가 먹을게. 근데 뭐 할 게 없겠어. 누구랑 좋아요? 방에 야, 있는 사람이. 구워줄게요. 끊어요. 참 럭셔리하죠? 아침부터 충분히. 땡. 와, 냄새 진짜. 아, 냄새. 거의 한 10분. 힘들다. 키위도 떨어져. 내가 잘 돌렸어. 반대로 돌려. 알아서 퍼먹어. 나이 깎아줘. 깎아줘야 돼. 근데 뭐가? 아우! 너무 많이 뿌렸다고 혼나겠다. 수연 언니! 뭐야? 나 갔다 올게. 저는 지금 위키인데 아침 차리는 팀 아닌데 나와서 애들한테 시키려 했는데 밖에 나가는 거라 겨울이잖아요. 또 귀찮으니까. 영화 라이브. 그거 많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확 쏘는 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교회 이제 우리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 썼어. 아니 머리 숙냐? 이거 일회용 그릇. 아니 요리를 못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네. 이거 잘라. 에? 잘라. 아야. 저건 까고 먹는 거예요. 나 시집 보내도 되겠지. 맛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괜찮아. 괜찮아. 소원이 거 돌렸어요? 돌렸어. 저 이 정도는. 만찬을. 진수성찬이에요. 다녀왔습니다. 야, 이거 해줘. 언니, 이거 해줘. 언니, 다 끝나갔어. 야, 끝났어. 근데? 뭔 소리야? 아직 안 끝났어. 야, 이거면 한 참기도 하고 싶겠다. 언니 여기 그럼 남는 거. 너 이거 먹으려고 산 거야? 네. 아침부터 홍어를? 네. 너 홍어 먹을 줄 알아? 네. 먹어본 적 있어? 네. 저 엄마랑 단골 홍어집도 있어요. 홍어를 아침부터 먹는다고? 네. 어제 새벽에 저 쓰레기 버리다가 갔다가 루시랑 일리언이랑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밤이라 못 먹잖아요. 귀찮지만 발걸음을 하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저의 2층 침대에서 들었습니다. 잘했네요. 그럼 나머지 플레이팅도 너가 할래요? 아니요. 아우 이거 살짝 만졌는데 냄새도 엄청 나요. 언니야 깜짝 놀랐어. 와 깜짝 놀랐어. 아, 배고파 죽겠네. 와, 언제 되는 거야? 언니, 여기서. 아, 어지러워. 언니 다 됐었는데 유정 언니가 홍어 사와가지고 망했어요. 아, 어지러워. 언니, 야, 예쁘겠죠? 야, 케첩 없냐?
케첩 없어. 아니. 어? 수영장이네. 아니, 나 진짜 잘했다. 진짜. 어, 냄새 진짜 좋다. 자, 렛츠고. 먹읍시다.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키팀이 박수. 홍보를 사온 우정에게 박수. 자, 먹읍시다. 자, 잘 먹었습니다. 고기는 그래서 땅우. 룰룰룰룰룰. 야, 이거 무슨 원래 하는데 남겼어. 계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구마야. 고구마. 홍보를 사준 꿈에도 몰랐어. 진짜 다른 육아였다. 응, 처음에 물때가 없었네요. 냉장고에 넣어도 처음에 맛있어. 계란은 먹겠습니다. 계란 진짜 얼마나 맛있어. 진짜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어. 그럴 맛이 아니잖아.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 야, 이거 진짜 맛이 알아. 알죠? 응. 근데 이거 얼음이야? 아니, 얼어서 맛있는데? 샤베트인데? 맛있다. 아, 냄새가. 뭐야, 깜짝 놀랐네. 자, 이거 5분 돌, 목동으로 5분 돌렸다가. 아, 야! 냄새가 잘 보여. 늦게 오자. 오, 냄새 당겨. 물밖에 없어. 언니, 그러다 또 병원 간다. 와, 누가 진짜 이상해. 아니에요, 언니. 언니, 왜 홍호한테 뭐라 해요? 내가 회를 좀 먹어볼 사람. 도전 한번 해보자. 홍호는 못 먹겠다, 야. 아, 진짜요? 저 아빠 홍어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약간 사막을 그냥 이렇게 먹어. 근데 고기가 이 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수육이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렇게 먹었어, 집에서. 이건 기호에 따라 달라. 기호, 우리 할아버지 성함 김기호인데. 뭐야? 갑자기 성함. 김자, 기자, 어쩐데. 기호에 따라 먹으면 돼. 뭐, 전복 올려주신 분들도 있는 거고. 전복 양파도 있고. 자, 먹어볼 사람? 어디? 아무도 없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어볼래? 먹어볼래? 언니 아까 방금 화장실 갔다 왔잖아. 아니야, 이것만 먹는 거랑 다르다니까? 화장실. 맛있어? 토양을 안 듬뿍듬뿍 묻혀 먹어야 돼. 꺼리네. 나 회 못 먹었어. 아니, 이게 뒤에. 근데 이거 처음은 괜찮아, 항상. 근데 맛있어, 되게 맛있어. 끝이 이상해요? 응. 그럼 끝에 뱉어요. 아, 이거 몰래. 다 씹고 뱉어요. 다이어트인데? 맛있죠? 다이어트인데? 맛있죠? 이게 싸먹는 게 좀 덜하네. 찐 거야, 나 하나만 줘. 아침부터 소고기 먹고, 아, 아침부터 홍어 먹는 불고기야. 오, 내가 짱 좋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해? 구독해! 뭐해? 좋아!